어제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된 연휴, 오늘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속에 도내 관광지에도 여유를 만끽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 역시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일은 춥겠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잔디밭에서 펼쳐지는 달리기 경주. 강바람을 맞아도 춥지 않은지 연신 뛰어다닙니다.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는 뛰어놀기 안성맞춤입니다. 뛰니까 하나도 안 추워요. 은은히 울려 퍼지는 기타 연주와 노래는 지나가는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그 시절 동무와 형제와 함께 불렀던 노래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왔는데 어머니도 모시고 이렇게 온천도 할 겸 나왔네. 너무 좋은 데가 있네요. 6남매 식구들은 옹기종기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전통차로 몸을 데우고 사촌들은 전통놀이로 더 가까워집니다. 가족 이야기를 나누니까 서로 정도 많이 두터지는 것 같고. 한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올라 포근했던 충북 지역은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 낮 기온은 0도 안팎에 머물겠고 모레도 영하권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수도가 얼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